용자 TV. 안녕하세요.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캠핑용품 박람회가 많이 열렸었는데 저는 가질 않았습니다. 왜안 갔냐? 사실 예전만 못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전시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좀 적다. 캠핑카, 카라반 위주의 전시가 되다 보니까 캠핑용품이라든지 텐트를 보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셔도 그만한 성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곳은 캠핑페어를 못 가셨던 분들도 충분히 와보실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공간도 무려 700평의 규모 를 자랑하고 있는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으니까 주차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곳이 고릴라 캠핑 양주점인데 새롭게 오픈을 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건물 외관도 깨끗하지만 주차 공간도 새로 여기 아스콘을 깔았나 봐. 진짜 깨끗해. 두 개의 건물을 갖고 있어서 한 곳에는 용품점 제품들 DP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층 여기 안에 이제 복층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전시 공간이 있고 이 텐트 전시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텐트 전시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게요. 와, 시원하다. 오, 진짜 시원하다.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널찍널찍하진 않아요. 안에다가 텐트를 엄청나게 많이 펴놓으셔가지고 조금 좁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공간 자체는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텐트를 보통 용품점 가시면은 그냥 사진으로만 보시게 되는데, 오늘 여기는 다 피칭을 해두셔가지고 웬만한 제품들은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프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펴져 있고, 그리고 이거 되게 이쁘지 않냐? 이거 어반그레이 제품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버니쉘터 면텐트 360이라고 하는데 하니까는 155만 원. 되게 이쁘다 이거. 느낌이 괜찮네. 이게 여기 사진도 있는데 이거 완전 인스타 감성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근데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제드 오토듀얼 팔레스라고 이제 차박용 텐트들도 DP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듀얼 팔레스 4 블랙 색상하고 크림 색상 구매할 수 있는 것 같고, 39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그리고 오토듀얼 팔레스 AR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48만 원에 할인을 적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옛날에 봤던 것 같거든. 타 용품점에서도 봤었는데, 요게 이제 와이즈 블랙 타프쉘이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48만 원이야. 50만 원도 안 해. 진짜 저렴하게 판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블랙 코팅 탑인데 28만 6천 원이면 괜찮다. 5.5m짜리 제품이네요. 풀세트면은 폴대까지 다 포함인가 본데? 그치. 이거 폴대 폴대까지? 스트링 이런 거 다. 오, 그럼 진짜 싸다, 그러면. 완전 괜찮은데? 타프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베나키 에볼루션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고릴라 캠핑은 아베나키 제품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고릴라 캠핑에만 있는 브랜드가 몇개 있잖아. 닥터캠프도 그렇고, 아베나키도 그렇고, 고릴라 캠핑에 오시면은, 아베나키 볼수 있습니다. 아베나키가 예쁜 게 많아. 스위스 알파인 클럽. 이거 원터치 텐트인데, 아, 이제 조금 원터치 텐트를 생각을 안 할래, 안할수 없는 계절이 됐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이거보다 좀큰 것도 있네. 79,800원이면 3-4인용짜리도 살수 있거든요. 요걸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 쪽에 보면은 외관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지만 뒤편에도 외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런 느낌 외관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옥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짐이 많잖아. 짐을 한가득 가져가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요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외관 상판만도 파나 봐. 그래서 기존에 외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로 좀 써야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42,900원 정도? 그리고 얘는 47,000원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살 수도 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드로 돼 있거든? 근데 요거는 158,000원인 것 같아요. 상품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상품 포함해서. 솔직히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 지프 코맨드 쉘프 무스 그린인데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 그 카키 컬러라든지 밀리터리 감성 캠핑용품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약간 밀리터리 감성 느낌도 나고, 의외로 되게 튼튼해. 위에 천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헬리눅스 느낌도 나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탄탄해요. 이게 우드 느낌도 있는데, 요 우드 느낌보다 이게 더 좋지 않냐? 개인적으로. 난 이게 확실히 느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의자가 하나 있지. 아, 뭔가 믿음이 간다. 나같이 좀 덩치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체어를 고를 때 고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 착착함도 상당히 좋고 좋네. 느낌이 상당히. 옆에서 테이블이 있구나. 괜찮다. 커피라던가. 맥주 하나 딱 올리고, 안주 하나 여기 딱 놓고, 딱 놓고 먹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137,000원이에요. 편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 가격이 좀 세긴 하다, 그지? 얘는 뭐야? 테이블 진짜 큰데? 와, 이거는 고트에서 만든 건데,
지금 보니까 원목 테이블이야. 근데 이게 원래 16만원 돈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13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넓이가요 진짜 넓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원목 테이블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1500 되지 않을까? 진짜 넓다. 그리고 이제 레펙스의 프리미넌트 텐트 5800에 3300짜리인데 103만원에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근데 이게 위쪽에 상부 쪽에 보면은 벤트 공간이 진짜 넓게 빠져 있어. 그래서 겨울에 결로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중 캠핑할 때도 그렇지만 여름에도 되게 환기성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덜 덥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블랙 코팅 마감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에 시원할 것 같아요. 요즘 여름 같을 때 블랙 코팅 없으면 진짜 쪄죽거든, 쪄죽거든. 캠핑 안 가지. 그치. 그리고 얘는 이너 텐트도 되게 좋다. 예전에 내가 그 타사의 제품 리뷰할 때 이너 텐트가 너무 얇아가지고 여름철에 에어컨 같은 거 실내에서 쓰더라도 냉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면 텐트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좀 있어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이제 루픽스 롤테이블이라는 제품인데 89,000원밖에 안 해.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저렴해? 뭔가 하자 있나? 아니 왜 저래? 이게 완벽하게 우드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알루미늄 재질인데 그 느낌 자체는 약간 우드 느낌이 나. 근데 확실히 좀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무게도 별로 안 무거운데? 단점이 무거운 거지. 무게도 별로 안 무거워서 더 좋은 것 같아. 괜찮다. 89,000원 이거 하면 진짜 저렴한데?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동에 이제 용품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외부 쪽에 전시장이 하나 더 있다가지고 구경을 좀 왔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닥터캠프 캔버스 사이드월이래. 요거 느낌이 너무 좋아. 요즘 그 밀리터리 감성에 빠져있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더 느낌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뒤쪽에 보면 요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행어처럼? 행어처럼 뭔가 걸어놓고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보통은 이게 철제 소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폴대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얘는 약간 철제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더 약간 밀리터리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 이거 되게 괜찮다.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얘는 써니 카프를 준대. 아, 무료로? 고투의 힐돔 300이라는 제품이래요. 근데 이게 349,000원밖에 안 해. 엄청 저렴하다. 대체적으로 저렴하네. 얘가 349,000원, 제가 이제 지니스타 해가지고 392,000원. 392,000원. 그리고 이건 노르딕 크록스 라피돔 할인가 124,000원. 원터치인가 보다. 엄청 저렴하다. 원터치네 이거는. 자동형 텐트지. 근데 보통 이렇게 원터치 방식이 이제 방수 문제가 좀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그래도 위쪽에 이제 플라이 같은 것도 한 겹이 더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우중 캠핑에도 좀 더 튼튼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시원하다. 1층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2층에도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보니까 텐트가 있는 것 같아. 이쪽부터 한번 볼까? 위에? 그래. 초특가 한정 수량이다. 이런 거 보면 또 사주가 없어. 39,800원이야? 색깔 예쁘다. 이게 괜찮은데? 39,800원? 되게 저렴하다. 카키색이랑 탄색이 있어. 뭔가 하자가 있나? 왜 이렇게 저렴하지? 되게 예뻐, 근데. 어때? 괜찮은데? 키하고 탄이 해놨다는 느낌이 딱 괜찮아. 이거 원래 그거 알아? 폴딩 체어가 여기 종아리 여기 딱 끝나는 지점에 딱 맞잖아. 얘는 근데 조금 좀 짧아가지고 안 불편해. 아, 괜찮네. 비슷한 거다 우리. 그래, 이거 우리 거. 이거 아니면 산 색깔 쓰거든요. 저는 이제 카키 색깔을 쓰고 카키가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봐, 상당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이쁘다 이것도. 근데 아니 근데 얘는 색깔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 블랙, 노랑이, 옆에는 녹색? 연두색?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노랑 색깔도 이쁘다. 여기 보니까 의자들도 생각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못 봐둔 것들이 일단 많으니까 눈이 많이 가긴 하네요. 뭐하냐? 어때? 괜찮아? 머리를 묶어가지고 괜찮아? 너무 괜찮아.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제품이래요. 아틀라스 네오 쉘터라는 제품인데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엄청 크더라고. 이게 보니까 가격 자체가요, 블랙 캠핑 양수점에서는 58만 6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이즈가 4m가 넘어. 4m에 4m. 높이가 2200이나 돼. 우와. 지금 안쪽에는 이제 체어들이 이렇게 쭉 둘러 있거든요. 우드 체어.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11명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느낌 좋거든. 감성 캠핑하는 분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고기랑 이런 느낌이. 텐트 안에서 이제 비 오는 날, 텐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 근데 이제 고기 삼겹살 냄새가 막 배잖아. 이거 하나 딱 켜놓으면은 이제 끝나지. 그치. 그럼. 끝나는 거지. 여긴 뭐냐? 아, 여기는 테이블하고 이런 코너들. 테이블하고 모아놓으셨어. 모아놓은 그런 코너네요. 미니 우드 테이블이래요.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건데, 닥터캠프 거야. 오, 색깔 이쁘다. 색깔이 있네? 근데 여기는 핑크색이고, 밑에 거는 녹색이거든요. 가격은 지금 4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좋다. 사이즈 이 정도면 괜찮지. 레드독 제품인데 얘는 42,500원.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더 끌린다. 다 붙여줄게. 솔직히 이거 색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실증 난다 그러면 내가 페인트 칠해? 아니, 이런 거 그냥 올려서 써도 되고. 가격이 이것도 싸거든. 그러면은 9,000원, 그리고 15,000원, 18,000원이니까 가격대가 저렴해서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폭이 짧고 넓이는 넓지 길어. 않고 길이구나. 근데 이것도 가격이 15,000원이네. 근데 아베나키 조금 아쉬운 게 있어. 네? 단수가 좀 조정이 되면 좋은데 단수 조정이 안 되는 건 좀 아쉽더라고. 야, 이쪽 안쪽에 보니까 우비가 있어. 비를 대비해서 우비를 판다. 블랙 스미스 트렌드 레이코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네요. 나 우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봤어. 진짜 좋긴 하거든. 그치. 이거 우리 있는 거 아니냐? 레이처의 그거? 우리 거 아니야. 비슷한데? 느낌은? 17,500원 밖에 안 해. 되게 저렴하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해, 솔직히. 근데 나는 판촉 우위가 좋을 줄 알았는데 얘 입으면 귀여워 보이잖아. 근데 손이 있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햇박을 때 다 젖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솔직히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1,600원, 그 정도 붙여가지고 이거 사겠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침낭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름에 침낭을 안 덮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일단 추워요. 여름에도 추거든. 추워요. 네. 계곡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저녁에 잠잘 땐 추우니까, 여름용 침낭 같은 거 찾아가지고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겠다. 이거 덕다운인데. 아, 근데 이런 거는 3계절까지 쓰니까. 덕다운 지금 400g짜리잖아. 이거 쓸 수 있어. 가격도 10만원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덕이고, 덕이 근데 오리 아니야? 얘가 더 싸. 이거 사세요. 이거 그거다. 나 군대에서 목포. 2만원, 진짜네? 목포다. 군용 목포래. 2만원. 사고 싶다. 이거 이따가 찐꽁. 찐꽁.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거 뭐 감성용도 있지만, 이거 느낌이 너무 좋아, 목포. 왜 갑자기 그런. 20년 전, 난 이런 재질이 더 좋은데. 20년 전. 극세사 느낌. 이렇게 센터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스토브하고 이제 화기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들이랑 그리들도 보이고. 얘는 그리들 진짜 넓다. 그지? 블랙 몬스터 게 이제 97,000원이래. 레드 스노우 되게 특이하다. 여기다가 냄비 같은 거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거. 거치대 같아. 나는 저게 더 눈이 가는데? 카즈미 거 저거 동그란 거? 예쁘다. 그지? 여기 블랙 옆에 색상이어가지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장작을 넣어줬으니까 장작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캠피스트 거래요. 캠피스트 건데 가격이 17만 9천 원이요. 카즈미가 더 싸네. 요거는 이제 블랙 모드 건데 그리드 뚜껑이에요. 요거 괜찮다. 찌개 같은 거, 전골 같은 거 할 때 해도 되고. 피자, 같은 피자. 거.
피자. 그래, 피자. 그러네, 피자 같은 걸로 써도 되겠다. 야, 근데 여기 양주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느낄 때 체어가 진짜 많은 거야. 맞아, 엄청 많이 깔아놨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의자의 특징을 써놓으셨어.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체어 종류들이 이건 뭐야? 메시 스킨? 이게 뭐야? 19,500원인가 뻥이지? 우와, 거짓말이겠지? 스킨만 파는 건가? 스킨만 파는 건가? 테이블 높이 조절이 가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 그니까. 근데 체어, 이거 체어 테이블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15만원 테이블인데 알루미늄 제품이라서 상당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루미늄 제품들이 가볍고 쓰기가 편해요. 넓기도 하고, 이 제품은 좀 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높이 조절이 되니까 책상처럼도 쓸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높이.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편집할 때 쓰지? 편집할 때도 쓰거든요. 그리고 닥터 캠프의 바나나 테이블이래요. 처음 봤어요. 바나나 같아. 약간 라운드여가지고. 근데 이거 34,000? 34,000원. 되게 예쁜 것 같아. 아, 이것도 닥터 캠프야? 닥터 캠프. 어, 느낌 괜찮네. 이거 가죽이야. 그니까. 괜찮다. 지금 보니까 이 대용량 배터리가 있거든요. 트리아나의 휴대용 220V 대용량 배터리예요. 220V도 쓸 수 있는 거야. 짱이다. AC 보드가 DC하고 다 되나 봐. 아, 이거 DC를 쓸 수 있구나. 12V 해가지고 연결해서 DC를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5V짜리 USB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33,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귀엽다 이거. 11,900원. 어? 이걸 실제로 접하다니. 제로 브리즈 마크2 무선 에어컨이야. 이거 사실 와, 사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비싸지 않냐 근데? 근데 가격이 내려간 거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아, 진짜? 이거 좀 싼 거 같아 여기서는. 원래 한 2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고릴라 캠핑에서는 좀 싸네요 양주에서는. 근데 이게 넘볼 수 없는 가격. 그러니까 넘사벽 가격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거 처음 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닥터캠프 제품도 보이고 139,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콜 에코도 있네. 그래서 30m, 40m, 50m 냉장고 32만원에서 417,000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그렇다. 레트로 느낌 쿨러. 58,000원이네? 저렴하네 생각보다. 쿨러는 이제 레드 색상하고 블랙 색상하고 두 개 있나봐. 가격은 8,000원. 아이고, 이거 너무 귀엽다. 색깔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러게. 옐로우 색상인데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거는 뭐야? 냉장고. 빌톤 제품이죠. 캠핑용 냉장고고 40L짜리인데 3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좀 있어 보인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좀 거기다 음료수 넣는 거야. 작다. 근데 이건 좀 아쉽다. 모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음식들보다는 동료가 얘기하는 것처럼 캔 음료 같은 거 넣으라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이 앞에 보면은 저희도 많이 사용했었던 제품인데 에코플로우, 리버프로라는 제품도 있네요.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이랑 동일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889,000원에 구매를 하고. 파워뱅크도 있구나. 이것도 파워뱅크.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다. 델타 이거 리버맥스. 제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이치. 유이치 제품이 있는데 몬스터 K2 파워뱅크래요. 600W짜리고 이게 665,000원입니다. 무게감이 확실히 좀 있어요. 인버터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20V 자체가 있으니까 좀 쓸 수 있는 것 같아. 이쪽에 보시면 이제 크레모아 랜턴부터 이렇게 그 랜턴류들이 준비가 되거든요. 추가로 크레모아는 추가로 5% 할인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릴라 캠핑 양주점에 오시면 좀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메나 제품도 있고 이건 사이즈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뭐 사러 왔어?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잖아 이거. 저희도 이거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도 쓰고 있는데 프리즘의 3페이스 미니 제품이고 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마인지 몰랐던 인스티, 그 트레이. 인스티드 트레이인데 이거 원래 되게 비싸거든요. 저희 쓰고 있는 것도 꽤 비싼데 이것도 사고 싶은데? 근데 이거 지금 우드에? 우드?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여기 보니까 5,5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저렴한데? 그러니까 하나 사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성 랜턴, 감성용 랜턴들도 이자리에 준비가 되어있고요. 저희도 다트캠프 이거 뭐 선물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잘 쓰고 제품들이 있지.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셔가지고 이 고릴라 캠핑은 감성용 장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예쁜 캠핑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크레마 제품들하고 감성용 제품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랜턴류들이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시즌이잖아. 여름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모기 잡는 해충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많이 보이네요. 여기 실제로 넣어서 쓸 수 있는 두 개씩 들어가네. 두 방짜리네. 두 방짜리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다터캠프 제품이 꽤 많은데 이소가스 워머하고 이런 워머 부탄가스 워머도 있고요. 워머 준비했는데 역시 밀리터리. 조만간 밀리터리 한번 간다 내가. 밀리터리 캠핑 한번 준비한다 내가. 이런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도 착해. 8,000원이고 9,600원이라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디언 행어. 인디언 행어도 레드 도코네 39,8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예쁘다 되게. 근데 되게 싼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싼 거야. 그치? 되게 저렴하다. 그리고 옆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밑에 하나 더 있다고 만원 비싸. 49,800원. 근데 나름 이거 사겠다. 이게 더 난 거 같지. 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엄청 시원해. 여기 보니까 이제 선풍기, 서큘레이터하고 아이스 용품들, 뭐 여름 관련된 제품들이 되게 많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제빙기가 있네요. 제빙기. 솔직히 이제 제빙기 저 작년에 이제 썼던 게 되게 저렴한 제품 썼었는데 청소가 되게 힘들거든요. 얘는 어떤가 보죠. 얘도 조금 힘들긴 하겠다. 이 안쪽에 좀 닦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거 빠지는 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거 한번 따는 것도 한번 찍어봐야겠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얼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얘는 청소하기가 좋다. 밑에 쪽도 그렇고. 물때 끼고 이런 것도 좀 덜 하겠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스위치 알파인 클럽 제품이고 159,000원이에요. 뭔가 좀 믿을 수 있는 느낌. 가방이 포함되어 있네. 괜찮다. 그리고 보면 이제 얼음 가드, 전원, 물 부족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다 알려주네요. 우리는 중국말로 됐지. 때려먹고. 크레모아로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그러게. 루메나의 제품인데 루메나 느낌 나지 않냐? 확실히 루메나가 약간 둥글둥글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파리채 버튼이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건가 봐.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아예 버튼으로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누르고서 잡아야 되네. 근데 이게 안전성은 더 좋긴 하겠다. 이렇게 파세코 제품도 보이네요. 78,000원. 높이 조절 가능하고 회전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1090W. 엄청 시원해. 꽤 높다. 그러니까 시원하기도 훨씬 시원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안쪽으로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품, 이제 헤어 이런 것들, 소품들, 사이드 포켓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 꽁짜로 주는 거 아니야? 했던 것 같은데 요거 딱 여기 있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괜찮다. 마그네틱 헤어. 오. 요거 이렇게 딱 들어준, 이렇게 챙겨주니까 뭔가 원 플러스 원 느낌.
카키 진짜 완벽하게 탄 색깔 진짜 완벽해. 얘는 탄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밀리터리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난 이상하게 이런 건 싫더라고. 아, 진짜 이거 국방문인 별로야? 그렇구나. 와, 여기도 보니까 음료가 저렴하네. 장보드. 되게 싸다, 근데? 저렴한 거 아니야? 어, 싸. 그지? 23,500원이 맞아? 220V 쓰는 이 제품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치, 몇만원 엄청. 50m 짜리인데 22,9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괜찮다. 싸다. 좋다. 어. 캠핑을 가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코펠. 코펠도 이제 마렉스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9종이 있고, 뭐, 7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느낌이, 그, 가정집에서도 써도 될 것 같아. 어. 그지? 오, 스테인리스인데. 와, 되게 좋다. 스테인리스. 이거 진짜 집에서 써도 되겠는데? 어? 백종원의 요리교실. 이런 느낌. 수납가방류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요즘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수납가방이 되게 현란하고 화려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어, 근데 요즘은 그 약간 그 나름대로 토해낸 문화가 딱 있어가지고 밀리터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밀리터리 느낌도 있지만 요런 좀 단색으로? 어, 단색깔로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어, 이런 것도 되게 예쁘지 않냐? 카카오? 카카오 캠핑클럽 몰딩 그 케이스래요. 테러브에서 어, 43,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봐. 닥터캠프 그리들 번호래. 그리들용 번호구나. 엄청 더. 이소가스로 쓰는 제품인데, 카키 색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닥터캠프 그리들 전용 번호예요. 그러니까, 보통 강연 번호 같은 거로 많이 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봐. 그리들 괜찮다,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이거 되게 뭐야. 괜찮다. 솔리드 링크래. 싸다! 43,900원이래. 가방 포함해서. 괜찮은데? 이거 코팅이 되어 있는. 전골 같은 것도 해도 되고, 어. 이거는 뭐 흐를 일이 없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물 딸기도 편해. 어, 국물. 국물 같은 거 버릴 때도. 잘 만들었다, 이거. 가격이 근데 43,900원이에요. 저렴합니다. 아, 여기 이제 그리들 되게 특이한 거 있어. 아메나키 파티션 그리들이래요. 반반 나눠서? 어, 반반씩 나눠서 쓸 수 있는 건 그런 거네. 짬짜면 같은 느낌. 그래서 반쪽에다는 국물 요리 같은 거 하고, 어. 그 다음에 반쪽에는 뭐 삼겹살 같은 거 꽂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얘는 전골 전용인가 봐. 그리고 엄청 깊다. 진짜 깊다. 어. 근데 깊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난. 솔직히. 어. 나도 써보니까 어. 깊은 게 나은 것 같더라. 깊은 게 확실히 또 좋은 것 같아. 위로 올라가 볼까? 얘는 이제 그리들이 색상이 틀린데? 호홈의 제품이래요. 근데 이게 핑크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쁜 것 같아. 36,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미니 도끼칼이래. 미니 도끼칼 블랙 핸들 2,500원이에요. 2,000원, 2,500원.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트루킹 갈 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따가 한번 쇼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쪽에 그 전시장 있잖아. 야, 근데 이거 위에 올라간 데 보니까 요거 다 매달려 있네, 카페트가. 아, 어. 보고 선택하면 되겠다. 23,500원인데 느낌이 괜찮다. 올라가 봅시다. 자, 일단 올라오 보시면은 이제 양쪽으로 길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쪽 먼저 보겠습니다. 와, 이거 테이블이 얘 보니까 테레볼 거거든? 근데 테이블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알루미늄인데 어? 괜찮은데 이거? 좀 뭐, 다리 모양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 어, 이거 약간 경량형 테이블하고 어. 비슷한 느낌이거든? 근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튼튼해. 가격이 7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얼마냐? 응? 이거 얼마냐? 16만 9천원이야. 16만 9천원이야? 야, 이거 샤워 텐트 진짜 좋다. 여름에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도 써도 되게 쾌적해. 공간이 넓으니까. 진짜 큰 것 같아. 그리고 랜턴
거는 데가 사실 없잖아. 근데 얘는 위에 메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랜턴 안 걸고 그냥 올려만 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수건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도 될 것 같고, 샤워기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될 것 같고, 그럼 머리 위에서 물 떨어지잖아. 그런 느낌을 써도 되겠는데? 이거는 무슨 헬리녹스 제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번에 캠핑장에서 봤을 때 헬리녹스인 줄 알았잖아. 괜찮다 이거. 근데 가격이 58만 9천 원이야. 헬리녹스는 200만 원이 넘는데. 괜찮다 근데. 뭐지? 에스쿠아 토널 쉘터. 이게 괜찮다 느낌이. 58만 9천 원이면 살만하다 야. 그리고 안에 엄청 크잖아. 사이즈가 진짜 커. 안에 진짜 넓은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몇 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의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16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대형 텐트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거. 이쪽으로밖에 못 여나 본데? 벤틀 공간처럼 쓰는 건가 봐 이거는. 아... 완전히 오픈되는 건 아닌가 봐. 바깥에서요. 아 이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이거 완전 개방은 안 되고 이렇게 약간 벤틀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완전 개방이 안 돼. 그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 테이블 아까 당신이 괜찮다고 했던 거 이쪽에 사이즈 예쁘지 않냐 있어. 이거? 예쁘지? 이게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게 51,500원이고 한 단계 올라가면은 만 원도 안 돼. 한 9,000원, 8,000원 정도 붙으면은 좀 더 사이즈가 커져. 난 개인적으로 큰 거 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9,000원 붙으면 이거 사. 그냥 이거 사세요. 72,900원이래. 높이도 높아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근데 솔캠 가면은 이게 낫긴 하지 사실. 요거는 이제 카즈미의 오스카 하우스 캐빈 텐트래요. 밀크웨이 그 다음에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가격이 일단은 459,000원 그리고 이제 380,000원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원터치형 느낌이 좀 많이 나죠. 폴대를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 캐빈 텐트이기 때문에 폴대를 양쪽에서 결합하는 방식인데 피칭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틀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꽂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죽는 공간이 없잖아 캐빈이 좋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면 텐트 캐빈형도 많이 쓰실 텐데 캐빈형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죽는 공간도 없고 높이도 참 높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 보면서 느낀 거 없어? 밀터링. 어? 밀터링? 아니 나 이거 헬리녹스 건 줄 알았어. 어? 아. 헬리녹스 느낌 나지 않냐? 색상도 완전히 헬리녹스 색상이랑 거의 똑같네. 얘도 마찬가지고. 색깔 되게 잘 보고 왔다. 예쁘게. 그럼 로고도 뭔가 비슷해. 아니 근데 가격도 좀 저렴하지 않냐? 레드 스노우라는 제품이래요. 5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다프. 되게 저렴하다. 79,000원이야. 3,200짜리인데 좋은데 느낌이? 나 이거 이것도 헬리녹스인 줄 알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잘 뽑았네. 그러니까 진짜로 뽑은 것 같아. 얘도 밀리터리 완전 그러니까 뽑았네. 이거 군인이요? 가격이 지금 보면은 138,000원이에요 상당히 사이즈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 돌아봤어요. 근데 돌아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직접 좀 바구니 챙겨가지고 좀 살 거 사야겠어. 그래, 뭘 담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꼭 사야 돼. 이거. 아, 이건 금색이잖아. 이건 금색이다. 와, 이것도 아레나키 알루미늄 이것도 나쁘지 않다. 우드성판 완전 괜찮다. 저거? 우와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따르고 안에다가 넣는 것 같아. 오 이게 이렇게 있구나. 저기 확장해가지고 테이블처럼 쓸 수 있는 거. 괜찮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 괜찮네. 얘는 그거 카봇박스 카키색이랑 상판도 같이. 네. 준비해?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살펴본 곳은 고릴라 캠핑 양주점이었고요. 제품들이 정말 많으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 가야겠어. 빨리 가자.
용자TV